안녕하세요. 그 불붙이기 수세 불붙이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번개탄 같이 생긴 거. 이게 안 나와 불이. 지금 이 토치가 고장났어요. 토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불못 붙여가지고 이거 한우 못 먹게 생겼다. 자, 이렇게 불을 붙었고요. 아, 당연히 이 상태에선 구우면 안 돼요. 숯은 불에 굽는 게 아니고 숯 열기에 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고기를 올리면 안 됩니다. 불이 다 꺼지고 은근하게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올려야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바로 올려버리지. 와, 불 높다. 이때 빨리 고기 구워야 된다 하면서 올릴 수 있는데, 그때 올리면 고기가 익는 게 아니고 그냥 타기밖에 안 해요. 자, 불이 꺼지는 동안 오늘 구워 먹을 한우, 설성목장 대마시안 샵에서 설날이라고 선물로 보내준 겁니다. 샵.대마시안.com. 자, 오늘은 요거 구워 먹을 거예요. 한우야, 한우 이거. 요거는 이제 불고기인데, 불고기는 이제 뭐 숯불에 구워 먹기 좀 애매하겠죠? 뭐 바싹 불고기로 해가지고 들들 볶아서 먹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먹진 않을 것 같으니까. 야야, 한우라서 과대포장. 대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400g이에요, 400g. 자, 이제 불 사그라들었고 뜨끈하니까. 사실 근데 솔직히 집에 숯불 시스템 있고 고기 구워 먹으니까 그냥 팬에 구워 먹고 오븐에 구워 먹고 하는 게더 맛있어. 내가 전에 양갈비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양갈비 숯불에 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자, 등심인 것 같네요. 소리 왜안 나? 지금 소리가 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고기가 얇아가지고 또 금방 익을 거야. 나는 근데 이거 떡심 이 부위는 맛있다고 한 사람 신기하더라. 나못 먹겠던데 이거. 질겨. 으악! 안 돼! 망했다. 이거 저거 꺼내야겠다. 이게 너무 석쇠가 듬성듬성해가지고 이걸로 한번더 평소 일은 아니고도 어려울 깔아야겠어. 텐데 그... 헹궜어. 제2묘소. 맛있겠다. 아니, 다 익었는데? 아, 살살 녹는다. 근데 궁금한 게왜 소는 생으로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는 아닐까요? 돼지고기를 생으로 먹지 말란 제일 큰 이유가 기생충 때문이거든요. 근데 뭐 요즘 와서는 별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생으로 먹는 정도는 아니고 좀덜 익어도 상관없는 정도? 약간 우리 인식에 돼지고기가 저런 부분 있죠? 젓가락 되면 젓가락에 전염병 돌아가지고 그 젓가락 오염돼서 만진 젓가락으로 뭐 다른 거 만지면 다 오염되고 그것 때문에 병 걸리는 약간 무슨 돼지고기 역병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이제 인식 때문인데 사실 아무 상관없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돼지고기로 인해서 기생충이 전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왜냐면 돼지들도 저기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돼지들도 그 기생충 예방하기 위해서 구충제 많이 먹고 항생제 많이 먹고 이러니까.
지금 익은 거 먹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막 지글지글 않은 게 불하고 고기하고 너무 멀다는 거거든요. 근데 맛있게 잘 익어요. 오히려 안 타고 좋아. 천천히 혼자서 그냥 먹을 때 좋은 것 같아요. 대하비루는 이제 3병밖에 안 남아가지고 중요한 날 먹으려고 아껴뒀어. 또 만들긴 해야지. 여기 이렇게 콩도 있고. 그 맛있는 고기 어디서 파는 겁니까? 정보 좀 알려주세요. 아, 바로 샵.대마시안.com. 고마워요 대마시안샵. 아, 나 이게 너무 좋아. 다른 아무것도 안 먹고 고기만 먹고 있는 거 너무 좋다. 사실 귀찮아서 아무것도 준비하기 싫었지만 이렇게 고기만 먹고 있으니까 약간 저런 거 있잖아요. 고깃집 가서 고기 말고 딴 거 먹는 거는 고기가 너무 비싸니까 고기 대신에 배 채우는 용도로 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쌈을 싸가지고 양을 늘려가지고 아 고기 먹는 양을 줄여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고기만 먹어서 되게 기분 좋다.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만이신 것 같으니까 제가 숯 하나 더 써가지고 쓰기 싫었지만 지글지글 할게요. 이거 먹고 와. 화면으로 봐도 다 익었는데 누가 안 익었다고 그래요. 맞을래요? 이거 맞아. 안 익었다고 한 사람들은 약간 저거지. 고기 바삭바삭하게 만들어 먹어가지고 플레이크로 만들어 먹는 사람들. 베이컨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취향이 다를 수 있지 뭐. 떡심. 근데 저는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안 먹어요 저는. 그냥 뼈예요 뼈. 쓰레기. 최근 그래도 예전보다 음주빈도가 좀 준 것 같은데 일부러 의식하고 줄인 건가요? 아니요 술이 다 떨어졌는데 사러 가기 귀찮아서 안 사러 갔다가 오늘 사왔어요 술 사오는 김에. 자 이번 판은 제가 지글지글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훈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정말 맛있는데 야들야들하고. 자 이제 지글지글 빠르게 읽을 겁니다. 자 한 점씩 구워 먹겠습니다. 소리만 들으면 숯불구이지 이게. 이건 뭐 그냥 동네 아저씨가 운치 즐기겠다고 옥탑방 올라가셔서 연탄 하나 어디서 가져오셔서 드시는 것 같네. 야 그게 엄청 부럽지 않냐? 사실 나 옥탑방 생활을 꿈꾸는 제일 큰 이유가 그건데. 올린 지 1초 만에 드시네? 올리자마자 익으니까 바로 지글 하면서 익어버리잖아 지금. 딱 익자마자 바로 탁. 응? 아브라짝뿅쌍짱!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